찬란한 새벽의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야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인트로가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 부셔버리기 싫네요. 네, 한번 풀어보시죠. 예. 어떻게 부실 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풀어보시죠. 네. 괜찮아. 예. 네. 그 밤새도록 술 먹다 보면 이제 해가 뜬다는 얘기죠. 자폭입니다. 바로 잡목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끝끝내 태양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괜찮아. 네. 어쨌든 명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찬란한 태양을 보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잘 견뎌내시고, 네, 네. 그 시기를 잘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태양이 착 떠오르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70%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요. 네. 30%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기타 연주 같은 경우에도 연습, 그렇죠. 네. 정말 그 반복 연습, 느린 박자에서 연습하고, 그렇죠. 그게 돼야지 나머지 70%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찬란함을 보기 위해서는 꼭 그런 어둠을 지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칠흑 같은 연습을 꼭 하셔서 그렇죠. 네. 네. 찬란한 그런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이게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야 될게 있죠. 네. 네,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맨날 좋아하는 막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막 재밌게 치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그 네.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진짜 하기 싫은 연습들을 그렇죠.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지 그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부셔버리려고 그랬는데 눈에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칠흑 같은 연습을 하십시오. 네. 오늘은 테일러의 612 CE 모델 같이 해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계속 요새 요 모델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그렇죠. 정리하고 정리를 예, 한번. 갈게. 101214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있잖아요. 10은 드레드넛이고요. 드레드넛. 12 지금 저희가 하는 12는 그랜드 콘서트 내정 콘서트. 컴팩트하고요. 14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오디토리움.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크게 불른 네, 전보 바로 밑단계 그랜드 그렇죠. 오디토리움. 그렇게 바디 형태에 따라서 뒤에 네, 붙고요. 네, 101214. 그리고 CE가 붙으면은 이제 네, 컷어웨이. 컷어웨이. 그냥 E 붙으면 컷어웨이가 적용이 안돼 있는 그렇죠. 모델이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서구형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엉덩이가 커서 허리가 잘 녹여 보이는 효과. 그렇죠. 네. 그렇죠. 신상이죠. 우리는 이제 허리도 지금 크고 엉덩이도 커서 큰일 저는 어깨 났네. 넓어서 예. 얼굴 작아 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어깨를 계속 키우는 걸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그랜드 콘서트. 네. 콘서트 바디고요. 367만 원에 메이드 인 USA 전장 102cm 솔리드 시트 가스 프로스탑의 메이플 바디. 메이플 바디라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트로피컬 마호가니에게 지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테일러 니켈 머신에 대해 터스크너트 미카르타 새들 그리고 테일러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 시리즈에는 ES2가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죠. 아주 좋은 소리가 났었는데요. 612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전게 걱정됩니다. 네, 요 정도 스펙에서는 ES2가 다소 기타를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죠. 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뒤에 바디 색깔 보세요. 네, 엄청나네요. 거의 호피 아닙니까, 호피? 예, 진짜 디자인이 무시무시하네요. 저 까만색 그 바인딩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네. 느낌이 네, 비싼 기타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367만 원. 네, 그렇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지시면은 네. 네, 102요. 아주 컴팩트합니다. 아까가 몇이었죠? 75네요. 2.6이었죠, 아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명금 씨가 지금 남은 거두 판을 다 이겨도 지시는 거 그러네요. 두판다 퍼펙을 하면 역전승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넥이 너무 고운 그죠? 느낌인데요. 아, 이게 잘 모르겠다. 네, 몇대 몇? 2.0입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넥은 저도 무거운데 모르겠어요. 바디는 가볍고 네. 감을 전혀 못 잡겠는데? 아우, 아까봐라! 그렇게 아깝진 아우, 아까봐! 않구만. 뭐 9296이면 차이 많이 나는구만. 차이 뭐야, 얼마나 난다고. 사실 그럼
네 오늘 잠깐만 그럼 제가 다음 판에 이겨도 퍼펙 하셨으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판은 퍼펙으로 이겨야 돼요. 아 짜증나. 그럼 무승부야. 자 그럼 퍼펙으로 무승부 하면은 그러면 4배인 건가요? 뭐 그건 아니죠. 그냥 전판 무효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하긴.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 과연 무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한 도전인데요. 에이, 야 그렇습니다. 네. 다음 판에 내가 퍼펙트 해야지. 에이,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되게 엄청 어둡네요, 소리가. 메이플인데? 그러네요. 아니, 이것도 생긴 거랑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랜드 콘서트의 메이플, 완전 맑고 막 밝고 이런 소리 날 것 같았는데? 그니까. 네. 전혀 아닌데? 소리 나쁘지 않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의외의 소리이긴 합니다. 네, 핑거. 어두워요. 어두워. 희한하게 어둡네. 이게 네. 지난 시간에 했던 312보다 더 어두워요. 더 어두워요. 네. 네, 맞아요. 약간 이건 중후한 맛이라기보다 네. 더 약간 우울해요. 이거. 네. 네. 글루미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싹 다 중립이고요. 저 이제 이게 조금 네, 네 불안하네요. 거기다가 심지어 어둡기까지의 소리가 네. 이거 어떤 소리가 날지 야. 좋은 소리가 나길 바라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어둡긴 어두운데 뭔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못 들어봤던 소리가 나네요. 약간 페이스 걸린 것 같은 뭐, 네. 네 맞아요. 약간 어둠과 밝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사 왕만데. 그러게. 자, 핑거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상해. 밑단은 되게 어두운데 또 위쪽은 아 그렇다고 위쪽이 밝은 것도 아니고 그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어두운데 중음이 강한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 웽웽 하는 소리가 중음에서 생기는 그 뭐지 이거 그거 그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끝에 올려가지고 네. 그 잡을 때 있죠. 네네네. 그 소리. 아 네네네. 그 맞아요. 소리. 네. 그래서 이거 그 이 스트링 사운드도 스트링 노이즈도 네. 휙휙휙휙. 네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가 들려요. 네. 그래서 이게... 미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미드를 좀 빼고 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미드를 빼고 아르페지오 아니면 스트로크 해볼까요? 네. 스트로크로. 미들 좀 빼니까 싸움이 조금 줄어드네요. 네. 이게 뭐랄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와 하이와 로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미드 약간 시노이 같은 역할을 해서 맞아요. 싸움을 붙이는 좀 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네. 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미드 빼니까. 네. 네. 그래서 로우 시어머니 하이 며느리
미들 시누이 지금 네, 이런 진귀한 테일러 시월드의 풍경을 보여주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단델리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단델리온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뭐랄까 곡 분위기에는 또 얼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매력이 아주 독특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ES2가 6, 7에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테일러는 하이엔드 쪽 픽업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같아서는 ES2가 장착된 것 중에는 이 678이 1, 2, 3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성비로. 맞습니다. 네. 1, 2, 3에서 너무 지금 좋고요. 678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새로운 픽업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죠. 새로운 픽업. 아예 뭐 ES3를 개발을 하신다든가. 그렇죠. 네. 하이엔드급에 네. 쭉 붙여버리면. 아니면, 네. 앤썸하고 상성을 좀 찾아보시든가. 그렇죠. 이런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 1, 4에 ES2가 들어갔는데 지금 612, 뭐 812 이런 모델이 ES2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네. 업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네. 지금은 조금 좀 보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픽업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사운드 이렇게 쭉 다 들어봤고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제가 들을 때는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코넛 아재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테일러 시월드 믿을 믿을 수 없는 신우이 이렇게 믿을 진짜 좋아해 믿을 수 없어 네. 네, 몇 대 몇? 네 저는 5.5 네 명호 씨는 7.5 네 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ES2가 박힌 812 아 진짜 네.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465만 3천원에 ES2 달린 812. 야, 이게 얼마나 아쉬워해야 되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앞섭니다. 네, 다음 시간에 812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